있으면 연예인들 많이 오거든. 손님 많이 오니까 잡다가 빨리 하자. 와, 전국 오나 전국? 아무래도 VIP 친구들이 통해서 엄청 많이 홍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여기로 옮겨져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살찌면 부분 확실하게 있어야죠. 전국시 오나요? 오, 안정하네. 전혜빈 씨, 이윤세 씨. 아이디, 대정, 차주영 씨. 차주영. 오, 최 사장님. 진짜 다 왔어, 다 왔어, 진짜. 오, 좋다. 오, 아이고. 오, 조하나. 야, 너무 멋있게 누가 하냐? 고마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디. 아이고, 임마. 전혜빈 씨. 아유, 잘 왔어. 고마워. 아니, 안정환 씨, 이거 양쪽으로 연행해가지고 바로 강릉에 들어갔었어요. 못했죠. 아니, 안정환이 좀 까다로워. 아니, 그리고 호영이 형이랑은 저기 왜 포토볼 사진도 안 찍었어요? 아니, 그러네. 찍었어. 안 나온 거지. 찍었다니까. 아니, 포토볼도 이제서야 막 정리하고 근데 여자분은 이렇게 여기서 만들고. 이거 몸 되게 좋지 않으면 못 입을 것 같아. 아니야. 편하게. 우와. 편하게. 오, 만졌다. 만지면 사야 되잖아요. 만지면 사야 돼. 오, 만졌네. 이게 우리 스타일은 이게 만지면 사야 되거든. 아, 고마워. 아, 이거 구매하신대. 이렇게 만지면 너는 좀 뭔가 사야 되는 것 같은데? 잘 어울리지. 너는. 말 못 하잖아. 아, 죽었어. 사라고 해야죠. 차별을. 약간 좀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차별이지만. 그 뭐라 할까 그 어떻게 보면 차별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예의 바라는 거예요. 타겟 마케팅이죠. 타겟 마케팅. 저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누군 강매하듯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모셔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타겟에 맞춰서 그 마케팅을 하는 거죠. 너는 다 잘 어울리지. 어 예쁘다. 진짜 되게 좋다. 와, 좋다. 혜빈이 옷 만진 거 샀으면 한 400만 원 나왔겠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슈퍼스타 왔어, 슈퍼스타. 누구야? 핵 슈퍼스타. 어, 왔나? 옷을 입고 오셨대. 아, 형 옷을 입고 왔네. 아니, 저한테 좀 추천하고 싶어서. 평소에 어떤 색깔? 뭐 좋아하시는 색깔 있으세요? 저는 약간 좀 화려한 거 좋아하는데. 화려한 거. 사실 네. 저희가 좀 이렇게 무난한 색깔들을 많이 뽑긴 했는데. 네네. 근데 주성훈 씨 보기 힘들었어요. 뭐, 거짓도 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아, 또 왜?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뭐가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한 거 같은데. 와 진짜 화려하죠. 나 그었던 스타일보다 더 화려한 거. 맞아. 확실히 이렇게 입으시니까 우리 브랜드가 가치가 올라갔어. 확실히. 뭐 한번 보세요. 예. 이쪽은 제가 판매하고 있는 라인들이에요. 아니 형무는 왜 혼자 있냐고 자꾸. 아니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야. 아니 갔잖아. 인사하러 갔잖아. 왜? 다른 곳 아니야? 순서가 있었어. 내가 순서가 처음에. 밀린다? 아니 그게 차주영 넘버. 좀 먼저 오셨고 그러니까 먼저 인사 드리고 사진 찍고 가야지. 어떻게 오는지 봐놔. 자발적으로 오는지 뭐. 근데 바쁘신데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뭐 진짜. 보관해드릴게요. 아니 네. 아 사실 저희는 카드를 아니, 언니 너무 돈돈한다. 네, 카드를 맡기고 보셔야 돼가지고 화려한 색깔 좋아하신다고 하셨어가지고. 근데 잘 어울리죠. 아, 저 뒤에서 바로 찍고 있네. 아, 저 뒤야. 저 뒤에서 찍고 있네. 응. 스타일리스트도 날 홀대요 오늘. 어? 만졌어? 어? 여기 갔죠. 왔잖아. 이제 인사 드리고. 여봐요. 여기선 또 만졌어요. 오지 말든가. 와. 어? 만졌어? 어? 어? 이게 마음에 드세요? 어? 두 개 아직 아직. 이게 두 개 만. 어딜 떠도 한 분이. 만나자마자 최악이다. 최악이야. 그러니까. 왜 두개나 팔지 말고. 근데 저는 좀 민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거 괜찮아? 응, 왜냐면 화이트 아니, 좀 뭐... 약간 레어템으로 좀 가는 게 나네. 야, 시원아. 이거 진짜 사야 돼? 네. 아, 사장님 바쁘시네. 아, 고마워. 뭐 다른 중요한 분 오셔가지고, 네, 조심히 가세요. 다른 중요한 분 오셔가지고.
그래, 직원들이 진짜 이게 장사를 잘한 것 같아, 진짜. 전화를 한 60만 원 썼나? 와. 아, 정호 형이랑 다를 게 없네. 정호 형보다 비참하죠. 정호 형은 사람을 응대는 했잖아. 응대는 했죠. 나는 만졌어하고 그냥 가버렸어. 차주영 씨한테, 만졌어. 이거 사야 돼. 했어, 안 했어?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그렇죠. 이게 뭐. 그 사람이한테 마켓 이게 뭐 우리 가족이 저기 나한테 맞는 내가 가족이라고? 아까 뭐랬죠? 타겟 마케팅? 둘이 성이 다른데 무슨 가족이에요? 아 그럼 혼자 간 거예요? 네 갔어요. 갔어? 그치야? 아니 어쩌지? 나 갔을 때 없더라고. 바로 왔어. 언제? 언제 그거만 그 약속해줘요. 약속 무조건 해줘야 돼. 정신없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야지. 오, 그래. 봤어, 나 죽겠더라. 야, 도와줘. 도와줘. 너무 많구나. 방금 왔어. 불참러. 뭐야? 주세요. 그래. 축하드립니다. 그래. 참석 안 해야 피곤하지. 와야지. 아니, 똑같아.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야, 그러면 옷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고 있어요. 사야지. 진짜. 와, 역시. 여기까지. 아, 진짜? 여기서 나도. 오! 아, 이거 그러지? 왜 이러지?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가 있으니까. 형! 뭐야? 시간이 지나다. 돌려봐. 나는 후드. 아, 후드 안 팔아. 여기. 아, 후드 안 팔아요? 아니, 후드 팔아요. 저기. 팔아? 팔아. 아니, 팔아. 후드. 팔지. 난 큰 사이즈. 팔아. 원 사이즈로 나온대. 후드에 하프인치 입을까? 아이, 좋지. 근데 세호 형이 진짜 계산했어. 와, 멋있다. 요것도 왔지. 요것도 와, 세호가 많이 컸습니다. 아, 진짜 박수! 조세호! 조세호! 그래도 나는 대우 잘해줘서 너무 다행이다. 앞에 호영이 형이랑 현무 형 보니까 나는 무슨 국빈 대접이네. 나는 박수도 못 받았어. 자, 고생했다. 아, 진짜 고생했다. 아, 진짜. 와. 일본에서 사 먹고 이거 했는데 아, 또 느낌이 다르구나. 다르다. 아, 총 몇 명 왔어? 한 1,000명까지는 그래도 겨우 샜는데 진짜 많이 1,000명 넘어갔어요. 직원분들 보너스 받아야지. 그 VIP들이 진짜 많이 왔잖아. 정대세 씨도 오셨고 다 왔어요. 인민룬이 그러니까. 근데 대표님 임시한 씨랑 친구신 거 뻥이시죠? 시환이? 아이, 안 보이시던데 오늘? 시환 안 오네. 저쪽 1번부터 10번까지는 아무도 안 온 거 같아. 좀 한번 전화 해볼까? 근데 전화를 시환이가 잘 안 받아. 아, 장근석 씨도 안 오시고. 아, 근석이다. 정국 씨도 안 오셨어요. 시환이 와사다. 시환아. 못 봤는데? 그러니까. 들려요? 들려. 지금 스케줄 이동 중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바빠서 여기 팝업이 뭐 났잖아. 그치? 지금 그렇죠. 아, 그래. 나도 이해해. 알겠습니다. 그래. 또 구경하러 갈게요. 아, 그래. 고마워. 아, 너무 바쁘신 분이라 이게 지금 어지연 게임 찍잖아. 그렇 때문에. 아니 호영이 형이랑 현무 형한테 대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 장근석 씨는? 근석이야 전화해야겠다. 지금 불안하다. 번호 없나 보다. 요즘에 나이 먹어서 진짜 눈이 안 보이더라. 아씨 짜증 나겠네. 아니 옷 강매할 때는 그렇게 잘 보이던 눈이. 아 여기 있다. 아이고. 안 받으세요. 바쁘세요. 또 그래도 우리 목표 잡았잖아. 아마 얼추 그 정도 될 거예요. 아, 궁금하다. 너무 감사해. 싹 나갔네, 그래도. 여기 다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 그 사람. 전 컬러 다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완판 됐는데 네. 내가 그 얘기했잖아? 완판 되면 뭐라고 했지? 보너스! 보너스! 그렇지. 보너스. 여기서 완판 되면 무조건
오나. 오나. 이게 우리 여기서는 많이 벌었잖아. 네. 많이 벌었으니까 일단 그 돈 많이 도움 받았잖아. 그러면 그 도움이 또 갖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기부하려고 해. 기부하려고 해. 우리. 아, 너무 좋죠, 기부. 그렇죠. 기부하고. 그렇지? 그거를 보너스야. 그거를 보너스야. 아, 그게 뽀? 아, 뽀너스랑 기부랑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잠깐만요, 이거에.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돈 주는 것도 사실은 편한데 살면서 기부 한 번 안 할 거야. 아, 안 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런 한 번에 한 번이라도 이게 기부하는 마음이라도 이게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 아, 직원들한테 좋은 경험을 좋은가? 그렇지. 아, 잘한다. 아니, 뭔데? 우리 보너스를 왜 형이 기부를. 아, 좋은 뜻에 쓰는 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아, 그게 저... 그 기분이 보너스야. 그 기분이 보너스야. 와, 기분 보너스. 아니지. 옛날부터 기부하는 그 단체가 있거든. 옛날부터 있는데 그게 다문화 가자. 그런 어려운 친구들한테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그게 어려운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저러면 할 말 없지. 이거 봐봐. 좀 느낌이 다르지? 이게 보너스야, 이게 그러니까. 다음 보너스야. 너무 짧았어. 오, 나 있네. 쿠킹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유튜버 희밥님과 정지선 셰프가 함께하는 이름하여 만드는 자와 먹는 자의 대결입니다. 아, 이거 재밌겠다. 이거 다 30분이에요? 딘섬 준비했고요. 딘섬 3점 먹는 동안 팔부채를 볶아서 바로 줄 거고요. 딘섬 저 한 입에 다 먹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중복이죠. 네. 하면서 중간에 이베리코 갈비튀김으로 해서 중국식 햄버거. 오, 맛있겠네.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볶음면 하겠습니다. 오. 야,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야, 너무 많은데? 이런 대결을 희밥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희밥이 유행을 시켰다고 했는데. 네. 아, 먹이는 자와 먹는 자. 아무래도 제 전문 콘텐츠다 보니까 너무나 100% 이길 자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완성해야죠. 제 사장은 패배 이런 거 용납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지는 거는 절대 못 찾습니다. 완성했으면 좋겠다. 아, 우리 셰프님 이기지. 우리 셰프님 이긴다. 오.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거 제일 재밌겠다, 이거. 30분 동안 먹는 것도 힘들어. 딤섬 30개.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이뻐요, 이거 먹어. 너무 여유 부리는데, 희밥? 빨라. 고맙습니다. 오, 팬들과 대화. 너무 멋있네. 와. 아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넘겨. 이거 봐. 4초에 한 개씩. 1분도 안 지난 거야. 어머머. 아이고. 13개 먹었어. 벌써? 덩치랑 의미가 없나 봐. 생으로 먹여 그냥. 일부러 맛없게 만들어. 생 야채 같은 거 먹여. 이기려면 그 방법도 쓸 것 같은데. 원래 중식은 이걸로 하잖아요. 불로, 먹으러. 여유 있다. 말까지 시켜. 지금 기구가 이래서 저 좀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스피드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아, 요리 만드는 스피드가. 일부러 속도 맞추려고. 네. 하고 있어요. 오, 도발까지. 늦게 나와서 천천히 먹겠다. 근데 희밥도 중간에 끊기는 걸 싫어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오니까. 네. 전분물을 넣었어. 전분물 바로 드릴게. 제발. 뛰어. 나도 그. 이거는 지면 진짜 태국식 때문도 있다, 이건. 딤섬이 지금 30개였거든요. 7개 남았어요. 네.
이제 7개 나왔어요. 잠시만요. 언제 이렇게 빨리 먹었어요? 태국아. 태국아. 마이크 달려 있는데요. 너무 초조해 가지고 저도 모르고. 아! 아, 근데 진짜. 아니, 미리 왜 체크를 다 안 해 놨지? 전분만 하면 끝나는데. 태국아, 빨리. 아니, 재료 좀 근처에 갖다 놓으면 안 되나? 일단 보고 계셔가지고 좀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야, 근데 지금 딤섬 30개, 어? 30개 벌써! 어. 네! 야, 근데 지금 딤섬 30개, 어? 30개 벌써! 어. 네! 좋아요, 막. 빨리!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딤섬 100개를 먹였어야 돼. 제가 좀 뜨거운 거 약해가지고 와 이거 김이 너무 풋풋 나옵니다. 8번째 거의 마그마네. 마그마. 와 역시 와 맛있게 하나 여유 부리지 마. 빨리 해. 제가 먹어본 8번째 중에 제일 약간 담백하면서도 그 이 해산물들의 향과 야채의 이 식감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 여유가 있네요. 야, 말을 오래 한다. 이거 완전 봐주고 있는 거야. 이길려는 생각이 없어. 즐기는 자. 어우, 뜨거워. 이거 다 먹어가나요? 아니, 아직 뜨거워서 좀 이거는. 많이 뜨거워요. 아, 일본은 더 뜨겁다. 사실 맞다. 불에 있는 거 진짜 바로 좋아한다. 작전 성공. 이게 이베리코 갈비살로 이제 돼지고기죠. 네네. 돼지고기 주려고. 벌써 뜨는 걸 바로 주려고. 찍게. 찍게. 찍게 여기 있어. 나 갖고 와. 네. 자. 자. 그렇지. 안 잡혀. 아, 채반을 갖고 와야 되는데. 채를 갖고 왔어요. 채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채반을. 네. 채를 좋아야지. 채가 내가 없어가지고. 없으면 사와야지. 아니 저건 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 아니 얘가... 요리사 다 미리 알았을 텐데. 과정을 알았는데. 요리사 아닌 것 같아. 요리사 아닌 것 같아. 꼬치. 맞습니다. 따로 장비스네. 장비스. 와 맛있겠다. 얼마나 뜨거운지. 아 근데 이건 정진원 셰프가 약간 좀 치사하게 매우 뜨거운 상태로 좀. 반칙에 반칙. 요리를 볶아가지고 식혀서 줄 순 없잖아요. 식혀줘야죠. 후후 불어줘야죠. 이걸 같이 먹는 소스. 그거 그만하고 소스. 여기 마라클린 소스. 이거 갖다 놨거든요. 네. 요즘 마라가 너무 트렌드다 보니까 이베리코 갈비살하고 이제 마라 소스랑 해가지고 같이 곁들여 드시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맛있겠네. 이베리코 갈비살에 땅콩 버터에다 버무려가지고 재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라의 약간 시큼한 맛하고 매운 맛을 좀 어울리게끔 만든 거예요. 이거는 개발하신 요리예요, 아니면? 네, 개발한 거. 와, 괜찮다. 아, 맞다. 오, 잠깐, 지금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아, 그래, 나 아직 10분 가야 돼, 10분. 이것도
뭐 해물은 다 먹었고요. 야, 이건 진짜 배부를 것 같은데 이거. 저 햄버거 하나 먹으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그니까. 어우 어우. 와. 맛있다. 맛있겠다. 소스가 고소하면서 아까 마라 땅콩 소스라고 하셨나? 와, 이 소스가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마장을 이용한 베이스 같은데. 두입으로 콩 먹었네. 두부. 저기 진짜. 야, 퍼포먼스까지. 아, 보고 있는 친구들 너무 재밌다. 다 먹었어. 와. 다 먹었어요, 하나. 마지막 하나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당황했다. 어떻게? 야, 근데 정준호 셰프 당황하는 거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어떻게? 아, 근데 양이 너무 많아. 지방이 아니고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데라서. 약간 중심이 한번 느낄 수도 있어서 제가 중간에 약간 매콤한 거 좀 넣었습니다. 아니. 저 매운 거 못 드시는 거 알거든요? 에이 진짜! 계속 담백한 것만 먹어서 중간에 약간 중식이 느끼한 거를. 아, 근데 힙합이 매운 걸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너무 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네. 아니, 펄펄 끓여주지 않나. 노사님. 아니, 굉장히 매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맵게 하지 않았어요. 아닌 것 같아. 저는 매운 음식에 약하고요.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빨리 못 먹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약한데 언니가 그런 방법을 쓸 줄까지 몰랐는데 조금 야비하네요. 아, 야비하죠. 저를 꼭 이기고 싶었나 봐요. 아, 승부인데 이겨야지 왜. 페어플레이 좀 합시다. 어우, 뜨거워. 매운 거 엄청 많았는데. 와, 고추. 고추 많이 넣었어. 아니, 이거. 어머, 하나 더 넣었어. 베트남 고추 넣은 거 아니야? 네, 베트남 고추 넣었어. 그지? 베트남 고추. 베트남 고추 넣었어? 베트남 고추가 한번 잘못 씹으면 죽어. 혀가 떨어져 나가. 아, 근데 4,000년이라서 몇 개 해야지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 아니, 근데 매력은 매운 걸 못 먹잖아요. 매운 걸. 힙합한테 매력이 아니잖아요. 요리의 특징을 살린 거예요. 요리가 우리 말 안 들어요? 요리가 중요해. 요리가 중요한데. 힙합한테 매력이 아니라 요리 맛있게 해야 돼. 싶은데, 그죠? 스타 셰프. 먹고 얘기하는 거. 어? 향이. 와, 표정 봐. 잘했어. 와, 이거 화염 방사기 거의. 매운 거 좋아하는 나도 힘든데도. 아. 다음이 볶음면이죠? 네. 어묵면인가요? 네, 이거 어묵면에다가 네. 노드를 넣어서 색깔을 입혔어요. 아. 이제 색깔도 이쁘게 나고, 면도 맛있게 하고. 저도 매운 거 아니야? 이게 좀 매콤하게 안 매운 거 같은데? 안 매운 거야. 전혀 안 매운 거야. 약간 잡채 같다. 짜잔. 어이구.
진짜매요. 요리 저는 다 했어요. 어디 부족하면 더 해줄 수 있어요. 와, 맛있겠다. 옆에서. 와, 저 김 나는 거 봐. 오, 저 진짜 뜨겁겠다. 심지어 매운 거 먹었잖아. 진짜 뜨겁다. 어떻게 먹는 동안 좀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뭐라도 하나 더 할까요? 아니, 갑자기 이건 왜 했어? 아니, 갑자기 이건 왜 했어? 뭐 하지? 아, 이제 서커스까지 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 이건 갑자기 왜 한 거야? 정춘 서커스라고 앉았어, 갑자기. 아니, 제가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관객들도 있고 하니까 사부님이 보통 그러니까 시선 뺏기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기한테로 시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멍하게 서 있을 수 없어. 진짜 시선 뺏으려면 피 한번 흘려줘야 돼. 아! 깜짝이야! 아, 해봤어요. 네, 거기서 들어왔습니다. 안 돼 밑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오, 오 조심 조심. 네. 오늘 시선 끌기엔 성공했네. 이 힙합 힘들어. 못 먹는 매운 거에. 와, 이거 너무 뜨거워. 김이 안 줄어듭니다, 이건. 어, 그러면은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면 포기해야지. 아, 포기해야지는 어머, 그러면 포기해야지. 어제 지금 왜,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얼마 없다. 아, 끝났다. 이거 못 먹어, 못 먹어. 어머. 아, 근데 힙합도 이거 지고 싶지 않을 거야. 열받았다, 지금. 아, 잘 먹는다, 뭐. 음식이 남느냐, 힙합이 남느냐. 네, 진짜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그리고 빠르게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어,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아, 근데 일본에 저 뜨거운 걸 먹기가 아, 애매해서. 먹어. 미뤄도 차나, 미뤄도 차나. 저 매운 걸 못 먹잖아, 매운 걸. 아직도 김이 나. 아,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끝났습니다. 아, 많이 남았네. 야. 만드는 자와 먹는 자의 대결. 만드는 자가 이겼네요. 축하드립니다, 셰프님.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긴 거야? 와, 완전 이겼네. 이런 걸 네 글자로 엄청 찬양이래. 아니, 도사님 뭐야? 완전 이겼다고요? 완전 이겼어. 너무 비겁한 승리 아닙니까? 이게 정당한 승리 맞습니까? 그렇죠, 100%. 잘 너무 웃겼어요. 힘들어요, 힘들었어. 힘들었습니다. 승리라고 하니까 기분이 네. 좋네요. 우리 형이 어떠셨어요? 어, 아무래도 아까 전 패배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는지 제가 좀 약한 맵고 뜨거운 것들 위주로 준비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분명 볶음 요리 말고도 조금 냉채라던가 이런 요리들이 충분히 많았을 텐데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힙합이 뜨거운 거 못 먹고 이게 매운 거 못 먹는지 몰랐어요. 아, 그죠. 빨리 못 먹어요. 뜨거운 음식이랑 매운 음식인데 대단하시다 진짜. 준비하는 거 준비했어? 매운 거 화청고추랑 캡사이신이랑 청양고추. 캡사이신까지? 매운 거 뜨거운 거 잘 못 먹는데. 뜨거운 거요? 어. 이따가 전략 잘 세워야 돼 우리. 근데 그런 야, 룰이 없었잖아. 다 있었군요. 맞아, 근데 그런 룰이 없었어요. 예? 예? 뭐 룰이 그런 룰이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룰,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도 안 했죠. 그렇죠. 우리가 됐네요. 야, 한 TV야 이제 보스는.